겁니다. 네. 이거 제가 저렇게 생긴 거 깍두기로 썰어 온 거고요. 어, 네. 그래. 포스터로 날리시는 거야? 끌까? 어, 엄마들 적당히. 저희가 초반에 이번 했다가 흥이 난다 그래서 돌려놨다고. 이게 흥이 안 나고. 근데 저기 왜 그래? 좀 드나야 되나? 젓갈을 한 점 넣으면 될 것 같아요. 괜찮겠어. 네. 여기다가 그냥 간만 해서 파마늘만 넣고 드시면 돼요. 마늘을 적당히 넣으시고요. 좀 더 넣어야 돼요. 이거는 까다리 액젓입니다. 액젓은 까다리 말고 까다리 액젓이랑 새우젓이랑 섞어서 하시면 돼요. 다른 액젓은? 다른 액젓은 안 써봤는데요. 참치 액젓이나 이런 거 멸치 액젓. 참치 액젓은 너무 진해요. 진해요? 이거는 이렇게 엇갈려서 넣어야 돼. 이렇게 해가지고 구비면서? 이렇게 네. 깍두기 하는 거하고 깍두기 하는 거하고 달라요. 일단 절구지 않고요. 풀을 안 넣어요. 네, 그냥 생채처럼 무쳐서 바로 여기다가 이제 더 달게 드시려면 설탕 넣어도 되는데요. 이게 워낙 다니까 보통 그냥 안 제가 파 넣으셔도 되고 간을 봐야 되는데 간을 봐야 돼요. 어떡하러 봐야 되겠습니다. 네, 파는 맨 마지막에 다 하고 넣고요. 입에는 사실 안 넣어도 되는데 예뻐야 되니까 좀 넣을게요. 예쁜 게 맛도 좋지 않습니까? 단맛하고 짠맛이 적절해지고 좋아지고 있습니다. 단맛의 레시피. 적절해. 파는 적당해요. 거기다가 침 넘어가. 맨 마지막. 네. 맛있어요. 얘 수분이 많아서 오래된 물이 나와요. 빨리빨리 드셔야 돼요. 다 한 거죠? 네. 잘 씁니다. 여기다 이제 떠서 취직할 거를 봐볼게요. 오, 카메라요. 깨소금 정도는 이렇게 올려도 되죠? 그럼요, 그럼요. 밥상에 맨날 저 김치가 올려요. 깍두기는 여기서 했고요. 나머지는 집에서 해온 거예요. 이게 물김치 하실 수 있고요. 김치 양념은 보통 물김치랑 똑같아요. 그러니까 절구지 않고 여기다 히카마 넣어서 하시면 되고. 저 히카마 주스가 막걸리면 좋겠다. 딱이네. 딱이네. 딱이에요. 그리고 이거는 저거예요. 그 냉채 샐러드. 냉채 샐러드. 그 히카마 냉채 샐러드. 그 뭐지? 겨자 소스로 네. 이렇게 뿌려서 해먹는 거예요. 저거는 골뱅이 넣고 무침한 거예요. 약간 그 뭐지? 회무침처럼. 제 주스. 그러니까 그 외에도 이제 그 뭐지? 육회라든지. 월남쌈이라는 거 같이 배가 들어가는 요리에 네. 대신 다 넣을 수가 있어요. 근데 제가 오늘 하여튼 사건이 있어가지고